오늘 시장도 대비를 해봐야겠죠. 어떤 섹터로 진입을 할까요? 우선은 지난 시간에도 아이센스 말씀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말씀드렸어요. 근데 오늘도 제약바이오 업종인데 이 제약바이오도 섹터가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이 안에서 지금 현재 CMO 쪽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, 우선 최근에 이 대기업들이 그 대규모 투자를 좀 발표를 많이 했어요. 한 상황에서 지금 삼성 같은 것도 그렇고 이 롯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CMO 쪽에 대한 투자 부분을 단행을 한 그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, 우선 이 CMO 쪽이라고 한다면은 이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장 증설이거든요.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몇 조 가까운 수십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, 그러면서 이 CMO 기업들한테는 좀 관심을 계속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이 아시겠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거의 1년 정도 거의 주가가 거의 답보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지금 현재는 그 전에 그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임상에 대한 뭐 실패도 있었고 어떤 공급 중단이나 또 제휴사와의 마찰 같은 경우 있었고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스텐 인플란 사건이 있었어요. 네. 그러면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이 됐었고, 지금 당장 어떤 그 V자 반등을 그리기에는 역부적인 건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어떤 V자 반등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으로 얘기하면 투자 심리가 바뀔 만한 그런 이벤트가 또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, 지금 현재는 이 대형사들 외에는 어떤 신약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, 그리고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힘든 구간은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이 의료기기나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아이센스 같은 의료기기나 아니면 CMO 같은 이런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, 이 CMO 쪽이라고 한다면은 뭐 아시다시피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어떤 임상이나 이런 이벤트성의 주가가 흔들리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섹터를 나누면서 종목들을 슬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 2분기 때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대비해서도 400% 이상, 그러니까 추정치라고만 볼 수 있겠는데, 뭐 이상의 어떤 그 예상치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업종의 영업이익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종목들을 들어갈 때도 몇 개 종목들을 추려서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 제약바이오 선정을 해주셨습니다. 지금 좀 진입을 해도 될까라는 분위기는 좀 있지만 우리가 또 종목을 추려서 숫자로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. 자, 그럼 이번에는 그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어떤 섹터로 어떤 종목을 좀 선정하셨어요? 뭐 예상하셨고 많이 힌트를 주셨어요, 사실. 네, 앞에서도 이제 또 많이 추천도 해주셨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. 우선 1분기 때도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좀 예상치 대비해서는 높게 나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지금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도 1분기 영업이익 137%까지 이상 올라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지금 이런 영향 같은 경우가 예상보다 1, 2, 3 공장의 이 가동률이 그 전에도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안정적으로 가동률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거든요.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, 뭐 글로벌 탑3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저는 뭐 글로벌 최고 기업이 바로 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향후에도 될 거다라고 좀 믿고 있는데, 이 제품 판매량도
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지금 현재 환율 효과도 좀 있었어요. 일본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기 때문에 123공장 말씀드렸지만 특히 3공장 같은 경우가 이 가동률이 크게 커지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런 점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CMO 쪽에서의 공장에 대한 증설 부분을 계속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을 단행하는 것도 이 CMO 기업들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어떤 매출이 일정 수준 올라오게 된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의 매출이 앞서는 이런 고정비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도 해야 되고 그렇죠. 돈도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이 CMO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어떤 수주만 좀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수익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제 1분기 시점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20%대 영업이익률을 보여지지만 지금 최근에도 어떤 수주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수준으로 간다고 한다면 영업이익률은 하반기 때 30% 이상의 30% 후반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농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어떤 투자처로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, 그리고 최근에 이 삼성바이오 에피스, 네. 이 바이오젠의 인수대금을 지불하면서 이제 단독 경영체도 바뀌었거든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, 네. 지금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95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75만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저희 오늘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진입을 합니다. 의료기기와 이 CMO 쪽이 아무래도 좀 숫자가 잘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다 편입을 하게 되네요. 목표가 95만 원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